조회수가 필요해. 오랜만에 여행을 좋아하는 윈디가 놀러 왔어요. 아, 아기 코끼리잖아. 멋진 얼룩말도 있네. 어? 개구쟁이 원숭이까지? 이야, 멋지다, 윈디. 나도 정글에 가보고 싶어. 동물원이랑 똑같네, 뭘. 우와. 윈디, 너 인기 스타였구나. 인기 스타라고요? 윈디의 영상을 천만 명이나 보고 있어. 네? 네? 어, 그렇게 많이요? 혹시 윈디 아니에요? 어? 맞죠? 캠핑카 윈디. 우와. 반가워요, 윈디. 왜 저래? 자, 미소. 치즈. 정말 영광이에요. 진짜 유명한가 봐. 감사합니다. 윈디, 어떻게 된 거야? 아, 다 카튜브 덕분이지. 카튜브? 카튜브에 직접 찍은 영상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어. 바로 윈디처럼. 스타가 된다고? 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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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탈 거야. 내가 더 오래 기다렸어. 로기, 인기의 비결이 뭡니까? 그건 바로 카튜브! 나도 카튜브로 유명해지겠어! 안녕하세요. 아, 맞다. 더 밝게. 언제나 친절하고 멋진 꼬마 밭을 로기입니다. 로기, 오늘 말투가 왜 그래? 내가 뭘? 그럼 출발합니다. 저 로기는 이제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 로기. 그럼 구독과 나를 찍어야지. 좋아요 부탁해요. 뿌잉뿌잉. 됐어. 이제 나도 스타가 되겠지. 로기. 아침부터 뭐해? 이게 로기 채널이야? 함명. 뭐야? 너밖에 안 본 거 아냐? 윈디 영상은 천만 명이나 봤다던데. 실망하지 마. 윈디는 특별하니까 그렇지. 뭐? 그럼 난 특별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윈디는 전 세계를 다니지만 우린 매일 똑같은 길만 다니잖아. 하긴 평범한 건 재미없으니까. 뭐? 정말 그런가? 며칠 뒤, 오늘도 로기는 영상을 찍으러 나왔어요. 대체 뭘 찍어야 윈디처럼 유명해지는 거야? 로기! 로기! 안녕! 안녕 타요, 둘이. 로기, 어제 올린 프랭크 영상 진짜 웃겼어. 프랭크? 난 프랭크 찍은 적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걸 봐. 로기입니다. 에? 오늘은 차가 많네요. 진짜 프랭크잖아. 죄송합니다. 프랭크는 항상 멋진 줄만 알았는데 이런 모습 처음이야. 사람들 반응도 엄청 좋아. 뭐? 에? 정말이잖아. 그래, 뭐야? 큰일 났다. 20점이라니. 네, 부부. 제가 잘못했어요. 로기가 찍은 영상이 인기가 많아졌네요.
작전 성공! 이제 스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이러다 윈디보다 유명해지면 어쩌지? 어? 이 도둑 어디 있어? 이거 카튜브에 올리면 인기 좀 끌겠어. 따라가 보자. 도망치는 도둑을 쫓고 있다. 지원 부탁한다. 아스. 어? 그래, 저거야. 조금만 더. 어? 해츠, 조심해! 꼬마 버스 타이어. 다음 날이 되었어요. 피곤해. 로기. 카튜브 말이야. 대체 뭐야? 다들 나만 보면 웃길래 이상했는데. 어? 타요, 이 영상 좀 봐. 어? 네가 카튜브에 올린 영상 때문이었어. 그런 걸 몰래 찍으면 어떡해. 맞아, 좀 심했어. 어서 영상을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들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야? 로기! 다들 무슨 일이세요? 로기, 응? 정말 너무하잖아. 뭐가요? 네가 카튜브에 올린 영상 말이야. 그것 때문에 페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페트를 못 믿겠다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우리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야. 어쩌다 실수한 걸 네가 찍어서 화제 현장에서도 웃음거리가 됐어. 저는 그냥 카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뿐인데. 다른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모두 지워야겠다. 페트한테도 사과해야 하는데. 잠깐! 이건? 페트한테 제대로 사과할 방법이 생각났어? 다들 왜 모여 계세요? 다요, 혹시 이거 봤니?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꼭 페트와 루키에게 신고해주세요. 경찰이 쫓고 있는 은행 도둑이에요. 로기가? 조심해야죠. 괜찮아, 울지 마. 어? 그 도둑 같은데? 진짜네? 맞아. 저 사람이야. 도망가자. 우리가 따라가 보자. 거기 멈춰! 없어졌어! 어디로 갔지? 도둑은 저쪽으로 갔어! 감사합니다! 저 사람! 도둑이야! 도둑! 도둑의 실시간 위치는? 방금 사거리로 달아났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 따라와 보시지! 이러다 놓치겠어! 페트! 이제부턴 나한테 맡겨! 있어! 골목으로 갔어! 안 돼! 좋았어! 이렇게는 안 되지. 지금이야, 뱅크. 발사. 꼼짝마. 정말 다행이에요. 다들 힘을 합친 덕분이야. 모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로기? 로기가 범인이 누군지 알려줬어요. 그게 정말이야? 고맙다 로기.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올린 영상 때문에 속상하셨죠?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로기, 그럼 이제 카튜브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저기다! 저기다! 저기 와 있어! 로기! 로기! 도둑을 어떻게 알아냈나요? 지금 소감이 어때요? 해주세요. 저 로기 어서 대답해 주세요. 처음 질문이 뭐였죠? 도둑을 어떻게 알아냈죠? 아, 그건 말이죠. 로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은데. 사진 좀 멋지게 찍어주세요. 잘 나오나요? 도둑을 잡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기도 인기 스타가 되었네요. 긴급출동센터가 생겼어요.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뉴스를 보고 있어요. 우와, 시작한다. 도시의 안전을 책임질 긴급출동센터가 내일 개관합니다. 도시를 지키는 패트와 루키는 물론 화재가 나면 용감하게 불과 싸우는 프랭크, 정성스럽게 환자를 옮기는 앨리스, 그리고 멋진 응급헬기 에어가 이제 한 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함께 일하게 된 만큼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만 믿으세요. 도시를 지키는 자동차들이 모두 모인다니. 게다가 유키랑 에어까지. 모두 모이면 슈퍼 영웅들 같을 거야. 맞아, 파이어볼처럼. 아, 하나 누나, 내일 다 같이 긴급출동센터 보러 가면 안 돼요? 좋아, 다 같이 가자. 정말요? 오늘 드디어 긴급출동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이거 참. 아, 저기 좀 봐. 우와, 슈퍼스타 같다. 진짜 멋있어요. 정말 그러네. 루키, 정말 축하해. 하나 왔구나. 고마워. 루키, 여기 구경시켜 주시면 안 돼요? 네. 좋아. 모두 이쪽으로 와. 재밌다. 빨리 가요. 이겨낸다. 우와. 정말 멋진걸? 그래?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루키가 작동하는 거야? 그럼! 그런데 이건 뭐야? 안돼! 뭐야? 이건 출동 신호라서 마음대로 누르면 안 된다고. 출동인가? 미안 출동 아니야. 버튼을 잘못 눌렀어. 내가 실수로 미안해. 출동인 줄 알고 놀랐네. 이쪽은 우리 차고야. 우리 차고랑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그래? 안에 들어가 봐도 되죠? 그럼. 뭐 그냥 차고네. 응? 출동 준비. 소방기구 장착. 장착! 저런 게 있는 줄은 몰랐잖아요. 저건 자동으로 출동을 준비해주는 로봇이야. 로기, 너 말썽꾸인 거야? 아니야. 출동센터의 첫날이 저물었어요. 모두 수고 많았어. 루키 너도. 이제부터 사건이 일어나면 다 같이 출동하겠네. 그렇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우리가 모였으니 도시는 이제 걱정 없다고. 게다가 첫날인데도 우리 정말 잘 맞지 않아? 당연하지. 그럼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 좋아.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밤이 되자 모든 차들은 편안히 잠이 들었어요. 뭐야? 출동이야! 서두르자! 야! 무슨 일이야? 이건 출동 신호가 아닌데?
아, 그런데 패트는? 어? 어? 아, 그럼 설마... 모두 출동이야! 패트는 잠꼬대로 사이렌을 울리는 버릇이 있거든. 어? 설마 밤새 이러는 건 아니겠지? 이 녀석! 도대체 사이렌은 언제까지 울리는 거야? 목소리도 엄청 크네. 거기 서라! 결국 친구들은 패트의 잠꼬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모두 잘 잤어? 한숨도 못 잤어. 나도. 패트의 잠꼬대 때문에 그렇지.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상쾌해. 안녕. 안녕, 패트. 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기운 내라고. 루키, 어? 우린 빨리 순찰하러 가자. 그래. 뭐야, 우린 한숨도 못 잤는데. 꼬마 버스 타이어. 다른 친구들이 나간 사이 프랭크가 소방 연습을 하고 있네요.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하네.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뭐야? 미안해. 연습을 하다가 그만. 프랭크, 연습도 좋지만 다 같이 지내는 곳이니까 좀 조심해줘. 알았어. 나도 연습할 곳이 필요한데. 나왔어. 어? 다 같이 있었네? 내가 깜짝 손님을 데려왔어. 자. 길을 잃은 것 같길래 데려왔어. 주인을 찾을 때까지 함께 지내려고. 뭐라고?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루키는 어렸을 때 큰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 개를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루키가 불편해하잖아. 우리도 패트 때문에 불편하다고. 에? 내가 뭘? 얘들아, 안녕. 에어. 잘 됐다. 간밤에 패트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해줘. 어젯밤? 그래, 빨리 말해줘. 내가? 미안. 난 다시 순찰을 가야 해서. 에어. 뭐야, 출동센터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에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자꾸 왜들 그래? 아무튼 출동센터에 동물은 절대 안 돼. 그럼 이 불쌍한 강아지를 버리자는 거야? 그건... 그래도 안 돼? 출동센터 친구들은 서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어요. 정말 너무해. 소방훈련도 편하게 못하고 말이야. 같이 지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우리끼리 지낼 때가 좋았어. 그땐 무서운 강아지도 없었는데.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출동 신호야? 자동차 전시장에 불이 났어! 빨리 출동해줘! 알았어! 도착해야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지금 불이 났어요. 지나가도록 좀 비켜주세요. 서요, 급합니다. 자, 어서 가자고. 그래. 패트의 커다란 목소리가 이럴 때 쓸만한 걸. 어느 쪽이지? 얘들아! 이쪽이야! 알겠어! 자, 가자! 우리야! 우리야! 이쪽으로 오세요! 조심히 나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더니 역시! 자, 이쪽이에요! 고마워, 루키. 다
당연한 일인걸. 야! 아, 깜짝아. 갑자기 왜 그래? 뭘 보고 저러는 거지? 어? 여기요! 여기요! 여기! 레오! 건물 옥상에 사람이 남아있어! 나에게 맡겨! 응? 자, 어서 타세요! 정말 고마워! 미력분이야! 정말 고맙다! 아, 깜짝이야! 에어가 화재를 빨리 발견해서 큰 피해가 없었어. 고마워, 에어. 이래서 내가 순찰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니까. 프랭크, 어? 너도 훌륭했어. 아, 연습을 그렇게 하더니 대단하던걸. 아이, 뭘. 아, 패트. 어? 아깐 고마워. 덕분에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어. 언제든 맡겨만 달라고. 출동센터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됐어요. 어? 모두 출동이야! 자!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자! 구조용품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출동 준비! 출동 준비! 모두 준비됐지? 자, 출동! 이렇게 모두 출동센터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해요. 타요가 경찰이 됐어요.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 앞에 모여있어요. 얘들아! 누나!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짜잔! 오늘 긴급출동센터에서 경찰 체험을 한대. 경찰 체험이요? 어! 오늘 하루 동안 페토와 함께 경찰이 되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대신 운행이 없는 친구들만 할 수 있겠지? 네! 저는 오늘 운행이 있는데요. 나도! 이런 게 어딨어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래? 그럼 타요는 체험을 할 수 있겠네. 야호! 좋겠다, 타요. 부럽다. 오늘 하루 멋진 경찰이 되겠어. 루키, 배트! 타요, 왔구나. 루키, 타요가 경찰 체험을 하게 됐어. 그래? 타요, 준비는 됐니? 네,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이쪽으로 와봐. 네. 타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 아, 차고에는 왜요? 출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를 경찰차로 변신시켜줄 거야. 아, 정말요? 그럼 시작해볼까? 출동 준비! 경광등 장착! 출동 준비 완료! 어때요? 멋지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 정말요? 야, 꼼짝마! 타요, 경광등은 긴급상황에만 켜야지. 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이니까 진지하게 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된 타요는 루키 패트와 함께 순찰을 나왔어요. 타요, 순찰 중에는 주변에 위험한 게 없는지 잘 살펴보면 돼. 네! 스피드! 타요, 안녕? 근데 그 모습은 뭐야? 에헴, 난 오늘 경찰이라고. 멋있지? 스피드, 저기 앞에 잠깐 세워봐. 아, 네. 스피드, 정지선을 잘 지켜야지. 위험하잖아.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그랬어요. 또 변명이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운행 금지야. 네.
우와, 배트 어? 멋있어요. 어, 뭘? 경찰이라면 도로의 안전을 책임져야지. 좋아, 나도 멋진 경찰이 되겠어. 타요는 경찰로 활동할 일이 없나 열심히 살펴봤어요. 저건 배트, 어? 루키, 저기 어? 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어요. 어? 제가 가볼게요. 타요, 기다려. 저기요.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아, 타요, 뭐 하는 거야? 이 차가 도로에 서 있어서 단속하는 중이에요. 이 차는 고장 나서 그런 거잖아. 네? 정말이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도토, 잘 부탁해. 네. 타요, 상황을 잘 살피고 판단해야지. 그래, 섣불리 나서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네. 어? 루키! 프랭크,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긴급 출동 센터로 돌아와줘. 그래? 알겠어. 배트, 우린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타요는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전 순찰을 돌고 있을게요. 그래? 그럼 좀 부탁할게. 네, 맡겨만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네. 타요는 혼자 순찰을 돌게 됐어요. 강아지네? 왜 혼자 있어? 아무도 없네. 주인을 잃어버렸구나. 이럴 땐 경찰이 나서야지. 자, 어서 타. 내가 주인을 찾아줄게. 자, 출발! 강아지 주인을 찾습니다. 강아지 주인을 찾아요. 어디 있는 거지? 타요? 페트, 무슨 일이에요? 방금 파란 버스가 강아지를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네. 미미야. 미미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길을 잃은 강아지인 줄 알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 좀 해줘. 미미, 우리 가자. 타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활약하려고만 하면 안 돼. 이만 긴급 출동 센터로 돌아가 있어라. 네. 꼬마 버스 타요. 잘하고 싶었는데. 이봐요. 잠깐만. 잠깐만 거기 서요. 설마. 도둑인가? 택시! 이거 어쩌지? 이번에야말로 진짜 사건이 분명해! 출동이다! 거기서! 도리! 지금 도둑이 네 안에 타고 있어. 도둑이라고? 그래. 빨리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가게에서 과일을 훔쳤죠. 뭐? 타요. 루키, 페트, 제가 도둑을 잡았어요. 타요, 이분은 도둑이 아니야. 네? 손님, 아까 지갑을 놓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됐잖아. 타요. 죄송해요. 이번엔 정말 사건인 줄 알았는데. 또 실수를 하고만 타요는 속상했어요. 난 경찰이랑 안 어울리나 봐. 위험하잖아. 죄송해요. 또 스피드야? 저 녀석 아까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그랬어요. 아까 스피드가 한 마리 맞으면.
걸리면 어떡하지? 타요! 어? 안 따라오고 뭐해? 아, 네! 가요! 그래, 괜히 나섰다가 아까처럼 사고만 치면 어떡해. 어서 가자. 하지만... 야!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 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배트, 루키, 어? 아무래도 스피디에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타요! 타요는 걱정스럽게 스피드를 찾아다녔어요. 갔는데 어디 갔지? 스피드! 어떻게 된 거야?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뭐?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어쩌지? 그래! 타요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곧 돌아오겠지. 응? 타요, 무슨 일이야? 스피드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뭐? 지금 오르막길로 가서 속도를 줄여볼게요! 어? 좋아! 신호 내가 조절할 테니 걱정 마! 난 도로를 통제할게! 자, 시작해볼까? 신호 통제! 위험하니까 잠시 멈춰주세요. 스피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오르막이야. 야, 알겠어. 야, 속도가 줄어든다. 성공이야. 근데 멈추질 않아. 조금 더 가면 내리막길인데 어떡하지?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스피드! 어? 스피드, 이걸 잡아! 아, 알았어! 됐다! 멈췄다! 아, 스피드, 괜찮아? 타요! 이제 걱정 마! 타요는 무사히 사건을 해결하고 긴급 출동센터로 돌아왔어요. 타요! 왔구나, 타요! 타요, 오늘 정말 잘했어! 이번에도 사고 치는 줄 알았는데 제법이야, 타요? 그래, 맞아. 오히려 타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 오늘 정말 경찰 같던 거. 정말이야? 그럼 내일도 출동해도 돼요? 뭐? 타요, 넌 운행 나가야지. 맞다! 오늘만큼은 타요가 최고의 경찰이에요. 잘했어요, 타요. 타요가 경찰이 됐어요.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 앞에 모여 있어요. 얘들아, 누나,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짜잔! 오늘 긴급 출동 센터에서 경찰 체험을 한대. 경찰 체험이요? 오늘 하루 동안 페트와 함께 경찰이 되는 거야. 우와, 재밌겠다. 대신 운행이 없는 친구들만 할 수 있겠지? 네, 저는 오늘 운행이 있는데요. 나도. 이런 게 어딨어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래? 그럼 타요는 체험을 할 수 있겠네. 좋겠다, 타요. 부럽다. 오늘 하루 멋진 경찰이 되겠어. 루키, 배트! 타요, 왔구나. 루키, 타요가 경찰 체험을 하게 됐어. 그래? 타요, 준비는 됐니? 네,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이쪽으로 와봐. 네. 타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 차고에는 왜요? 출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를 경찰차로 변신시켜줄 거야. 아, 정말이야? 그럼 시작해볼까? 출동 준비! 경광등 장착! 출동 준비 완료! 어때요? 멋지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 정말요?
얍! 꼼짝마! 타요! 어. 경광등은 긴급상황에만 켜야지. 아, 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이니까 진지하게 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된 타요는 루키 페트와 함께 순찰을 나왔어요. 타요, 순찰 어? 중에는 주변에 어? 위험한 게 없는지 잘 살펴보면 돼. 네! 어? 어? 스피드! 타요, 안녕? 근데 그 모습은 뭐야? 에헴, 난 오늘 경찰이라고. 멋있지? 스피드, 어? 저기 앞에 잠깐 어? 세워봐. 아, 네... 스피드, 정지선을 잘 지켜야지. 위험하잖아.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그랬어요. 또 변명이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운행 금지야. 네. 우와, 페트 어? 멋있어요. 뭘? 경찰이라면 도로의 안전을 책임져야지. 좋아, 나도 멋진 경찰이 되겠어. 타요는 경찰로 활동할 일이 없나 열심히 살펴봤어요. 저건 페트, 루키, 저기 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어요. 어? 제가 가볼게요. 타요, 기다려. 저기요.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아, 타요, 뭐 하는 거야? 이 차가 도로에 서 있어서 단속하는 중이에요. 이 차는 고장 나서 그런 거잖아. 네. 정말이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도토, 잘 부탁해. 네. 타요, 상황을 잘 살피고 판단해야지. 그래, 섣불리 나서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네. 어? 루키! 프랭크,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긴급 출동 센터로 돌아와줘. 그래? 알겠어. 페트, 우린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타요는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전 순찰을 돌고 있을게요. 그래? 그럼 좀 부탁할게. 네, 맡겨만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네. 타요는 혼자 순찰을 돌게 됐어요. 강아지네? 왜 혼자 있어? 아무도 없네. 주인을 잃어버렸구나. 이럴 땐 경찰이 나서야지. 자, 어서 타. 내가 주인을 찾아줄게. 자, 출발. 강아지 주인을 찾습니다. 강아지 주인을 찾아요. 어디 있는 거지? 타요? 페트, 무슨 일이에요? 방금 파란 버스가 강아지를 훔쳐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네. 미미야. 미미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길을 잃은 강아지인 줄 알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조심 좀 해줘. 미미, 우리 가자. 타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활약하려고만 하면 안 돼. 이만 긴급출동센터로 돌아가 있어라. 네. 꼬마 버스 타요! 잘하고 싶었는데. 저기, 이봐요. 잠깐만. 잠깐만 거기 서요. 설마. 도둑인가? 택시! 네? 이거 어쩌지? 이번에야말로 진짜 사건이 분명해! 출동이다! 거기서! 도리! 지금 도둑이 네 안에 타고 있어. 도둑이라고? 그래. 빨리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가게에서 과일을 훔쳤죠. 뭐? 타요. 루키, 페트,
제가 도둑을 잡았어요. 타요, 이분은 도둑이 아니야. 네? 아유, 손님. 아까 지갑을 놓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됐잖아. 타요. 죄송해요. 이번엔 정말 사건인 줄 알았는데. 또 실수를 하고만 타요는 속상했어요. 난 경찰이랑 안 어울리나 봐. 위험하잖아. 죄송해요. 또 스피드야? 저 녀석 아까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그랬어요. 아까 스피드가 한 마리 맞으면 어떡하지? 타요! 안 따라오고 뭐해? 네, 가요! 그래, 괜히 나섰다가 아까처럼 사고만 치면 어떡해. 어서 가자. 하지만...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배트, 루키, 아무래도 스피디에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타요! 타요는 걱정스럽게 스피디를 찾아다녔어요. 갔는데 어디 갔지? 스피드, 어떻게 된 거야?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어쩌지? 그래. 타요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곧 돌아오겠지. 루키, 큰일 났어요. 응? 타요, 무슨 일이야? 스피드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뭐? 지금 오르막길로 가서 속도를 줄여볼게요. 좋아, 신호 내가 조절할 테니 걱정 마. 난 도로를 통제할게. 자, 시작해볼까? 신호 통제! 위험하니까 잠시 멈춰주세요. 스피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오르막이야. 알겠어. 속도가 줄어든다. 성공이야. 근데 멈추질 않아. 조금 더 가면 내리막길인데 어떡하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스피드! 스피드, 이걸 잡아! 알았어! 됐다! 멈췄다! 스피드, 괜찮아? 타요! 이제 걱정 마! 타요는 무사히 사건을 해결하고 긴급 출동센터로 돌아왔어요. 타요! 왔구나, 타요! 타요, 오늘 정말 잘했어. 이번에도 사고 치는 줄 알았는데 제법이야, 타요. 그래, 맞아. 오히려 타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 오늘 정말 경찰 같던 걸. 정말이야? 그럼 내일도 출동해도 돼요? 뭐? 타요, 넌 운행 나가야지. 맞다. 오늘만큼은 타요가 최고의 경찰이에요. 잘했어요, 타요. 용감한 자동차들. 오늘도 타요가 즐겁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둘이야, 무슨 좋은 일 있니? 응, 지금 극장에 파이어볼 영화 보러 가는 길이거든. 정말 재밌겠지? 기대돼. 우와, 그렇구나. 진짜 좋겠다. 고마워, 타요. 엄마, 빨리 가요. 조심해, 그러다 넘어지겠다. 둘이야, 영화 재밌게 봐. 안녕. 일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쯤 영화는 끝났겠지.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어? 불이 났잖아. 어, 저기 극장 건물인데. 어서 가보자. 어, 얘들아. 가요. 큰일이야. 극장에 불이 났어. 도리가 아직 극장에 있으면 어쩌지. 얘들아 저길 봐. 살려주세요. 출동이야, 배트! 빨리 가야겠어. 얍! 용감한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힘찬 물줄기로 불을 끄지요. 빨간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쭉쭉 긴 사다리로 사람들을 구하지요. 모두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어? 둘이야 괜찮아? 병원에 가야겠는데. 어떻게 길이 꽉 막혔잖아. 용감한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불러주세요. 루키, 멋진 패트.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땐 내게 맡겨요.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모두들 이제 걱정 마,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힘을 내.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용감한 자동차. 두리가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와, 두리야 괜찮아? 응, 이것 봐, 이제 말짱해.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구나.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 응, 응. 역시 프랭크랑 앨리스가 최고라니까요. 텐디랑 루피도야. 맞아, 오늘 영화에서 본 파이어볼보다 훨씬 멋졌어. 어머, 정말? 우리가 파이어볼보다 더? 둘이가 많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프랭크와 앨리스, 패티는 정말 용감한 자동차랍니다. 웃어요, 패트! 스피드와 샤인이 도로에서 경주를 하고 있어요. 야호! 역시 내가 빠르지! 어림없지! 어? 스피드, 샤인, 당장 멈춰! 녀석들, 도로에서 경주를 하면 위험하다고 했지? 안 되겠다, 너희들 오늘부터 주행 금지야. 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래, 그럼 이번까지만 봐줄 테니까. 안 돼, 이번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어. 루키, 패트, 안녕하세요. 안녕. 다이오, 지금 정지선을 밟고 있잖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안전을 위해선 규칙을 정확히 지켜야지. 조금밖에 안 밟.
뭐라고? 타요, 작은 거지만 다음부턴 꼭 잘 지켜야 해. 알았지? 네. 자, 자, 너희들도 앞으로 조심하고 오늘은 이만 가봐. 네? 어? 네. 안녕히 계세요. 저도 갈게요. 루키, 그냥 보내면 어떡해? 요즘 어? 규칙을 안 지키는 차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더 엄하게 지도해야겠어. 패트는 그 뒤로 자동차들을 더욱 엄격하게 대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말이야. 너희들 앞을 똑바로 보고 달려야지. 좀 지나쳤네. 정류장엔 정확히 멈춰야지. 아휴, 아무래도 패트가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 얘들아, 우리 공놀이 하러 가자. 간지러워. 그게 뭐야? 이거 깃털이야. 이렇게 하면 어때? 간지럽지? 안 돼! 길가에서 공놀이하면 위험하다는 건 몰라? 사고라도 나면 어쩔 뻔했니? 얘들아, 많이 놀랐지? 울지 마. 무슨 일이니? 패트, 아이들한테 그렇게 무섭게 할 필요는 없잖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줘야 다신 안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할 수도 있잖아. 요새 패트가 너무 무서워진 것 같아. 맞아. 많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난 패트를 만날까봐 도로에 나가기도 무서워. 패트가 좀 더 상냥해지면 좋겠다. 다음 날이에요. 오늘도 힘차게 일해볼까? 여보세요? 아,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유치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키가 직접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줬으면 해서요. 아하! 그런 거라면 제가 전문이죠. 배트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게 사실 루키만 와줬으면 하는데. 저번 일로 아이들이 배트를 무서워하거든요. 무슨 전화야, 루키?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배트. 이제 좀 더 상냥해져 보는 건 어때? 뭐? 경찰은 엄격하지 않으면 도시의 질서를 지킬 수 없다고? 에휴, 알았어. 어? 스피드와 샤이니잖아. 너희 오늘은 말썽 안 부렸지? 그럼요. 저희 이제 절대 빨리 달리지 않아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배트? 배트, 괜찮아요? 그래, 알았으니까 어서 가봐. 패트가 왜 저렇게 기분이 좋지? 그러게, 저렇게 오는 건 처음 봐. 패트, 갑자기 왜 그래? 모르겠어. 몸이 갑자기 너무 간지러워. 패트를 간지럽히는 건 바로 저 깃털인가 봐요. 꼬마 버스 타요! 안녕, 타요. 루키, 패트. 아휴, 저 오늘은 정지순 잘 지켰어요. 그래, 타요, 잘했다. 그럼 먼저 갈게. 패트가 왜 저러지? 그래도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다.
패트는 그 후로도 계속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누리야. 안녕하세요. 패트가 엄청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러게. 패트, 괜찮아? 계속 안 좋으면 정비소에 가보는 게 어때?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어? 왜 울고 있니? 혹시 길을 잃었니? 네. 걱정 마. 내가 유치원에 데려다 줄게. 자, 어서 가자. 어? 갑자기 왜 그러니? 패트는 무서워요. 나 안 떨려요. 뭐? 아니야, 패트는 무섭지 않아. 싫어요. 안 떨려요. 어? 거봐, 패트 안 무섭지? 그럼 이제 유치원에 갈까? 네. 선생님. 그래, 많이 무서웠지? 저기 패트가 왔어. 무서워. 정말 고마워요, 루키 패트.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뭐.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간지럽지? 내일 꼭 정비소에 가봐야겠어.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타요, 오늘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네, 아까 패트한테 칭찬받았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주는데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 오늘따라 패트가 정말 기분 좋아 보였어. 자꾸 웃어주니까 교통규칙을 더 열심히 지키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머, 정말? 나도 교통규칙 잘 지켜서 패트한테 칭찬받아야지. 아마 로기는 어려울걸. 뭐라고? 다음 날 패트가 검사를 받으러 정비소에 왔어요. 겉보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 뭐가 문제인 거지? 어? 하나, 뭔가 찾았어? 바로 이거야. 어? 나 간지러워. 이게 뭐야? 이 깃털이 계속 패트를 간지럽힌 거였어. 뭐? 이것 봐. 간지러워. 그래도 원인을 찾아서 다행이다. 그렇지, 패트? 어? 그렇게 웃고 다녔으니 이제 다들 날 우습게 보겠지. 엄격해야 할 경찰이 우습게 됐으니 이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걸? 뭐? 거리에 나가봐. 그럼 패트도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는 대체 뭘 알 수 있다고 한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자, 저 이쪽으로 가도 될까? 그럼요. 어때, 패트? 네가 웃고 난 뒤로 오히려 도시가 더 밝고 안전해진 것 같지 않아? 꼭 무섭게 하지 않아도 다들 교통규칙도 잘 지키잖아. 아, 네 말이 맞아. 그동안 난 너무 강해 보이려고만 한 것 같아. 이제부터는 규칙을 가르칠 때도 좀 더 친절하게 해볼게. 잘 생각했어. 어? 아, 선생님! 전에 말씀드린 안전교육 말인데요. 패트랑 같이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패트를 보고 싶어해서요. 패트 보고 싶어요! 그럼요, 꼭 같이 가겠습니다. 루키,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신났어? 유치원에서 안전교육이 있는데 아이들이 널 보고 싶어하나 봐. 같이 갈 거지? 그래?
물론이지. 이제 깃털이 없어도 언제나 웃어주는 패트는 다정한 경찰차랍니다. 명콤비 루키와 패트. 타요가 즐겁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정류장이지. 어? 무슨 일이지? 낙서 때문에 노선표가 하나도 안 보여. 아우, 이래서 무슨 버스를 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누가 저렇게 낙서를 한 거지? 어서 오세요. 패트, 루키. 안녕.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누군가 매일 버스 정류장에 낙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사 중이야.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타요, 너도 혹시 누가 낙서하고 있는 걸 보면 꼭 신고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그래. 자, 그럼 조사를 시작해볼까? 어디? 루키, 뭐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특별한 건 없는데. 잠깐만. 아, 그래! 이것 봐, 패트! 어? 여기다 이렇게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 사건 장소를 예측해주거든. 어? 다음은 8번 정류장일 것 같다는데? 컴퓨터는 골치만 아프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꼼꼼한 순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어서 가자. 아휴, 알았어, 알았어. 루키와 패트는 낙서범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별 소득도 없네. 컴퓨터 예측대로 8번 정류장에서 잠복하는 게 나을 뻔했어. 원래 수사는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또 그 소리지. 8번 정류장에 낙서범이 나타났다. 즉시 출동하라. 거봐, 패트, 내 말이 맞았잖아. 뭐? 빨리 가자. 어디 보자. 패트, 여기서 왼쪽으로 가자. 여기 왼쪽이 더 빠르다고 나와. 이 동네의 길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이대로 가면 돼. 그래도 아, 틀림없다니까. 알았어. 이런, 공사 중이잖아. 거봐,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니까. 어서 돌아가자.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낙서범은요?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예요? 조금 전에 달아나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밤 차고지의 꼬마 버스들이 모두 모였어요. 다들 정류장에 낙서 봤어? 아유, 말도 마. 그 낙서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다니까. 맞아. 노선표를 못 보니까 잘못하는 손님들도 많았어. 그런데 그 낙서 정말 잘 그리지 않았니? 네.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진짜 예쁜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정류장에다 낙서하는 건 나쁜 짓이라고. 나도 알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루키랑 패트가 낙서하는 사람들 보면 꼭 신고해달라고 했어. 물론이지.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아이고. 피곤해. 패트, 순찰만 해서 못 찾을 것 같아. 우리 컴퓨터가 알려준 곳에서 기다려보자. 흥, 나보다 컴퓨터를 더 믿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순찰해야 해. 어이구. 아직 패트와 루키가 낙서범을 못 찾았나 봐요. 루키! 패트! 다요! 안녕하세요. 여태 차고지에 안 돌아가고 뭐하니?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나저나 낙서범은 찾았어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패트가 내 말대로만 해줬어도 벌써 잡았을 텐데. 뭐라고? 아무리 컴퓨터가 예상한 곳이라고 해도 기다리기만 하는 건 시간 낭비야.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도 시간 낭비지. 힘들기만 하고.
페트! 루키! 순찰 갈 거면 혼자 가. 난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타요, 날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네? 제가요? 마음대로 해. 난 순찰하러 가야겠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꼬마 버스 타요! 고마워, 타요. 그럼 전 가볼게요. 네. 루키랑 페트 괜찮을까? 다들 낙서 사건 때문에 야단이구나. 어? 저건 낙서범이야! 빨리 루키한테 가서 알려야 해. 그런데 그동안 낙서범이 도망가면 어떡하지? 타요! 타요 왜 그렇게 놀라? 쉬쉬, 어? 조용히 해. 저기 좀 봐. 낙서범이잖아! 라니야, 내가 지금 루키를 불러올 테니까 낙서범이 도망가지 않게 시간 좀 끌어줄래? 내가 어떡해? 부탁해, 라니야.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대신 빨리 와야 해. 좋아, 한번 가보자. 이런. 어머, 여기도 예쁜 그림이 있었네.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 도대체 누가 그렸을까?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는데 분명 멋진 사람이겠지? 그런데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모양이네. 마저 완성되면 더 멋질 텐데. 그럼 내가 그려줄까? 놀라지 마. 난 앤디라고 해. 앤디? 그럼 이 그림 앤디가 그린 거예요? 응. 어머, 저 이 그림 진짜 좋아해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왜 꼭 버스 정류장에다 그리는 거예요? 사실 난 화가야. 그런데 전시회를 열려면 돈이 많이 들다 보니 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그림을 그리기로 한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볼 수 있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런 곳에 그림을 그리는 건 나쁜 일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앤디 그림을 싫어할 수도 있다고요. 역시 그렇겠지? 미안해. 난 그저 내 그림을 알리고 싶었거든. 앞으로 따로 그림 그릴 곳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따로 그림 그릴 곳? 라니! 고마워, 타요! 경찰! 기다려요! 사정을 말하면! 거기서! 거기서라고! 잡았다! 타요! 엄청 빠르네. 이런, 미안해요. 거기서! 페트! 정말 죄송합니다. 낙서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요? 낙서는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저 고마워. 페트가 없었으면 해결 못했을 거야. 페트 말대로 역시 순찰은 중요한 것 같아. 아, 아니야. 결국 낙서범을 발견한 건 바로 너였잖아. 아, 사실 다 꼬마 버스들이 신고해준 덕분인걸. 루키! 페트!
어, 저기 온다.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 덕분에 잘 해결됐어. 어? 군대 로키 꼭 로기처럼 돼버렸네요. 어? 정말 로기 색이랑 똑같네. 뭐? 로기라고? 어? 앤디. 어? 어? 패트, 루키. 안녕. 이야, 앤디의 그림 덕분에 머리가 아주 예뻐졌는데. 고마워요. 저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정말 잘 됐다. 그럼 우린 가볼게. 오늘도 순찰할 곳이 많거든. 에? 아, 루키, 가까운 길이 어딘지 검색 좀 해줄래? 아, 좋았어. 안녕. 함께하는 루키와 패트는 언제나 듬직하네요. 역시 최고의 콤비죠?